특히 서울역에요.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뭐 현직 이철이 그리고 전직 윤영찬, 제가 직함은 생략할 텐데 예. 서영주 대변인,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이었어요. 뭐 여러 참모들이 서울역에 와서 대통령과 저렇게 일일이 악수를 나눴던 모습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말씀하신 대로 초대 비서실장과 마지막 비서실장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이분들만 지금 거론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장 가보면 다른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예, 예. 아, 있었고 지금 이제 거론된 거는 이건데 그래서는 이제 이번 정부가 부침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되게 좀 노력은 했는데 그런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좀 문 대통령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잘 모시지 못해서 좀 그런 노력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한테 이런 좋은 평가를 덜어 한 45%만 받고 55%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채워드린 게 좀 미안한 마음에 나가서 배웅하고요. 아, 원래 또 민주당 인사들이 더 많이 문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문 전 대통령을 배웅하려고 했었고. 예,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일정 안 맞으신 분 빼고 지금 거론되지 않은 분 외에도 현장에 가서 문 대통령을 배웅했다. 그렇습니다. 홍영표, 김태년 전직 여당의 원내대표들도 오늘 서울역에 참석한 모습 잠시 만나봤습니다. 고민정 의원이요. SNS에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양산으로 같이 동행했던 모양이고요. 애썼다, 고생했다 말하고 싶다. 뭐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 사진을 올린 이유도 고 의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글쎄, 아마 고 의원이 보기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 이런 의미를 담는 차원에서 저렇게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서울역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진영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는 대목 뭐 이런 걸 본인이 의식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고민정 전 의원 이제 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이제 고민정 의원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 뭐 일부 있겠지만 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뭐 추이를 좀 지켜보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뭐 본인은 이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측근들이 저런 식으로 자꾸 뭐 SNS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찾아다니고 하면 과연 그게 잊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드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금 전에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문 전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평산마을은 48가구만 거주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원치 않아도 당분간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또 내일 모레도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마음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시끄럽겠어 동네가. 내일이 되면 할 거 아닙니까? 여수 사람들이 할 것 같아. 전직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왔으니 평산마을 주민들도 뭐 기쁜 마음, 반기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뭐 보수단체든 뭐 진보단체든 찬반으로 엇갈린 집회들이 평산마을에서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서 뭐 그게 좀 주민들은 그게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벌써 어제부터 마을에 내려가서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경우에도 벌써 집회 신고를 많이 해놨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신고된 것만 10건이 넘고 2, 3개월 정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도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말에는 혹시 본인으로 인해서 뭐 주민들이 힘들어질 것, 주변인들이 힘들어질 것, 그리고 이제 사실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예. 저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사람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죠. 의도와 무관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일종의 규칙 같은 걸 좀 정하면 싶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야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건 보수단체건 몇 시까지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좀 자제한다던가 그런 합의안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양산 평산마을 움직임에 저희도 눈을 쉽게 떼진 못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이 KTX에 몸을 싣고 조금 전에 양산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문 전 대통령의 낙향 뭐 여러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 청와대 개방까지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만큼은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 발전을 위한 덕담으로. 예. 한 발 뒤에서 따라간 김건희 여사 그림자 내주의 시작인가요? 라는 평가도 해주셨고요. 예. 드디어 서울에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생겼군요. 예. 마지막 볼까요? 언제쯤 가봐야 청와대가 붐비지 않을까요? 몇 년은 있어야겠죠. 예. 오늘은 뭐 취임 당일인 만큼 전반적으로 댓글이 좀 순했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